네, 안녕하세요. 버블헤드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쉘스크립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강의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료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또 유료 강의로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를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요 책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지금 배우는 이렇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쉘 스크립트보다는 뭐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무에 가시면은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이제 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보안 영역에서도 이따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사실 보안 영역에서도 쉘 스크립트 많이 다룹니다. 자, 그래서 최근 요 책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여기 안에 있는 그런 예제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을 우선 정의부터 좀 살펴보면은 뭐 쉘이나 이제 명령줄, 인터프리터에서 돌아갈 수 있게 작성되는 그런 스크립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제 컴파일 형태보다는 이제 스크립트 형태로 우리가 보통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크립트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스크립트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왜 그러면 이제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냐? 뭐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유닉스 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리눅스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이제 유닉스 그런 환경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지 않고도 이게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배치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치 파일에서 쉘 스크립트는 윈도우즈에서 이제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배치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요즘은 이제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워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배치 파일 형태의 스크립트들하고 좀 유사하게 하기 쉽지만은 실제적으로 더 많은 확장성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파워쉘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기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래도 배치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같은 경우는 SH라고 하는 확장자들을 가지고 있고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치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확장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파워쉘 같은 경우는 PS1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확장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쉘 스크립트를 다루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배치 파일 같은 거나 파워쉘 같은 경우에도 일부 좀 같이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렸고요. 저는 이제 IT 보안 쪽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보안 쪽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를 어디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가? 요거부터 알고 가시면은 좋겠죠. 아까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쉘 스크립트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것들은 뭐 보안 정보뿐만 아니고 IT에서는 이제 자동화 업무 관점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리눅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명령어들, 이게 어떤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일부 어떤 정보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때 이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명령어들이 되게 많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 정보들을 볼때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 윈도우즈 기반으로, 윈도우즈 환경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캐시라고 하는 명령어들이 있죠. 캐 같은 경우나 이제 뭐 테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이런 명령 같은 경우는 정보들을 이제 확인한 거다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이제 출력하는 관점의 그런 명령어, 기본적인 명령어들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인드 명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파일 속성 정보나 그런 기준으로 아니면 파일 확장자 기준으로 내가 뭐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파인드라고 하는 명령어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뭐 패턴들, 뭐 엔그랩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더더 확장된 기능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AWK라고 하는 것들은 뭐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겠는데 특히 AWK라고 하는 명령어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침해된 로그 파일 같은 거 이제 분석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열들을
또 이제 특정한 패턴들을 이제 그립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결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도 특정한 조건들을 내가 검색을 할때 AWK라고 하는 정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렇게 명령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쉘 스크립트들을 사용을 할 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고문도 있고 뭐 입구문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 파이썬처럼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법만 조금 이제 다를 뿐이죠. 사용하는 방법들만 좀 다를 뿐이지 문법들은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때 이러한 명령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동화 업무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대량의 어떤 로그 파일들을 나는 특정 IP별로 좀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명령어 하나씩 하나씩 입력하기보다는 이제 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SH 파일로 만들면은 원하는 그럴 때마다 원할 때마다 이걸 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업무들이 활용도가 이제 높겠죠. 그래서 이런 자동화 업무 관점에서 쉘 스크립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IT 보안 쪽에서는 쉘 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화 업무하고 좀 비슷하면 돼요. 좀그 자동화 업무라고 한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그 분석들을 합니다. 우리가 침해 대응 관점에서 이제 로그 분석들을 할때좀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요때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웹 로그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시스템 로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통합 로그 쪽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요 안에서 이러한 명령어들과 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쉘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침해 대응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할때좀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컨설턴트에서 인프라 보안 진단을 할때이쉘 스크립트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쪽에 가시면 특히 인프라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진단을 할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주유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상세 가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컨설턴트를 한다, 보안 컨설턴트를 할 때는 꼭 필요한 그런 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인프라들을 보안들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각 영역별로 이렇게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윈도우즈하고 이제 뭐 리눅스 계열의 유닉스, 이것을 포함을 해서 이제 보안 설정들, 그다음 이제 보안 장비들, 네트워크 장비들, 제어 시스템, PC들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당연히 이제 리눅스 기반의 그런 환경들이 많겠죠. 이런 장비들도 다 이제 리눅스 기반이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그 보안 설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검토를 할 때, 눈으로 이제 그 파일들을 설정 파일들을 하나하나 보기에는 너무 힘들겠죠. 물론 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일에서 어떤 정보들을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거를 진단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요것을 출력을 해서 이거 확인하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sh 파일로 쉘 스크립트를 만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보안 설정과 관련된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다 프로그램화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스크립트를 이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스크립트 작성은 이제 버전마다 또 틀려요. 서버 버전들, 뭐 장비 버전마다 다 틀리게 되는 건데 그것들을 다잘 유지를 했다가 나중에 보안 진단을 할때 만약 서버를 뭐 50대를 내가 진단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스크립트를 작성을 그 스크립트를 동작을 시켜서 각각의 50대 보안 설정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안 설정들이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는 것이 또이쉘 스크립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요것들을 판단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때 많이 사용해요. 요때 우리가 보안 진단할 때좀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동화 업무, 그다음에 침해 대응 분석, 이제 인프라 보안 진단 이럴 때 IT 보안 쪽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제그 채널을 보시면서 물론 이제 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앞에서 이제 다루겠지만은 이제 보안적인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취업을 할때또 참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기본적인 명령어부터 좀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최대한 책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을 예제를 최대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이 책을 미리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좀 같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무튼 이런 명령어들을 한번 활용법들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